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도전을 계속하면 성공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사업군을 넘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이 에너지 중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 우리 시장에 등장을 한 건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IT 스타트업인 60Hz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에너지 거래 통합 IT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2% 정도인데 오는 36년까지는 45%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쪽에서 매년 10조 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허가에서부터 중개 그리고 운영까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갖춘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의 해상풍력 사업 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국내에서는 총 8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개발 사업이 현재 5개로 확인되고 있고요. 입찰 준비 중인 건이 3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규모만 16조 원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일단 자체적인 개발 사업이나 입찰 준비 사업 또한 전반적인 실적에는 큰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전용 설치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수행 능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우크라 재건이라던가 사우디 네옴시티 그리고 원전 수출 등 외부의 협력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도 높아지지만 국내에서도 좋은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줬는데요. 일단은 유지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5만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7,40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0.5% 오른 37,6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드림텍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 스마트폰 밸류체인에서 원격 의료시장 진출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업체에서 헬스케어까지 선도하는 숨겨진 테크 보석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쪽에 무선 바이오 센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원격 시장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육박하는 만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기존 사업이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 한 해 동안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요 부진은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등해줄 것이다 라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은 220%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고성장과 관련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신규로 이 종목과 관련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매수 의견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도 주가는 40%가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6% 오르면서 13,08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0.15% 오른 13,1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